부산에서 상가를 사기로 분양해서 몇억 원씩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단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요새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돼서 투자할 데 없나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 솔깃한 제안들 신중하게 뜯어보셔야 됩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부산 시청 앞에 200여 명이 모여 시위합니다. 10여 명은 단식 농성도 벌입니다. 상가 분양 사기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집회입니다. 이들이 분양받은 상가는 부산 정관 신도시 중심가에 신축 중인 대형 멀티플렉스 건물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20%만 내면 분양받을 수 있는데 중도금 40%는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나머지 잔금 40%는 준공 후 2개월 안에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사는 30에서 45%까지 이자를 주겠다면서 잔금을 투자 형식으로 미리 내도록 했습니다. 은행에 잔금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 투자를 해라.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그 이득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더구나 잔금은 분양사와 책임 준공 계약을 맺은 자산 신탁 계좌로 입금해야 하지만 분양사 측 조모 대표 등 이사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 등에게 간 잔금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잔금을 이미 조모 씨 등에게 송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 자산신탁회사로 이중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분양사가 지은 또 다른 대형 상가도 영화관과 대형 서점이 철수하는 등 유령 건물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분양사가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전기가 끊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분양사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 천여 명. 액수는 2천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산을 줄 것이죠. 만날 승인이 안 묻으면 자산 붙자고. 회사 측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저조와 자금 압박 때문이라며 회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신사 대표를 이번 주 재소환해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입니다. SBS 송승준입니다.